이뉴스 24 시청자 여러분, 둘, 셋. 안녕하세요, 러블리즈입니다. 우리 언니 사이트 활동할 동안 이렇게 또 언니가 이렇게 리더로서 많은 역할을 해왔잖아요. 너무너무 고생했고 우리 나무 활동도 열심히 합시다. 그래. 생일 선물 언제 사줄 거예요? 이게 아니 케이야. 네. 평소에 좀만 더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줬으면 좋겠어. You. 아, 이거 변명할 타임은 없는 건가요? 바로 넘어. 저는 언제든지 열려 있답니다. 언니가 먼저 다가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막내로서 너무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좋은 언니가 되어줄게.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미주 언니 이번 활동 되게 그래도 아니 되게 그래도 스케줄이 되게 힘들었잖아요. 막 맨날 팬싸 있고 행사 있고 되게 잠잘 시간도 없었는데 언니 덕분에 이번 활동 이제 3주 했는데 많이 웃어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개그맨이다. 우리 명은이. 네. 어제 생일이었구나. 네, 감사합니다. 그래. 정말 생일 축하하고 까먹지 않고 너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서 난 너무 내 자신이 너무 기특하다 생각해. 그리고 너가 나에게 또 문자로 나 대단하지? 대단하죠. 그리고 너가 나에게 먼저 막 카톡으로 얘기해줬잖아. 뭐 고맙고 뭐 사랑하고 이렇게 정말 나에게 그렇게 먼저 얘기해줘서 너무 고마워. 나도 너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게. Close to you. 언니들 정말 이번 활동에 고마운 점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화장실 4명 쓰는데 이제 미주 언니, 지수 언니, 저랑 케이 언니가 쓰는데 이제 언니가 첫 번째로 씻거든요. 근데 너무 빨리 다들 씻어줘가지고 막내인 제가 빨리 잘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 정말 이번 활동 때 단발로 자르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예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와. 내가 이렇게 귀여워할 때마다 화내지 좀 말아줬으면 좋겠어. 왜 그렇게 쳐다보라고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귀여워 죽겠는데. 알겠지? 알겠습니다. 그래.